너무나 비굴하게, 너무나 치졸하게, 너무나 굴욕적으로, 너무나 부끄럽게 그렇게 약속을 한 합의가 존재했다라는 것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인권과 명예회복은 지난 26년간의 한국 정부의 소극적인 조치로 이미 넘치고 넘쳤어요. 피해자들의 시간은 더 이상 그렇게 기대한다라는 조치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어제 발표에는 일본 정부에게 자발적으로 조치를 취할 것을 기대한다라고 소극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한일 합의가 원천 무효라면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에게 당연하게 당당하게 법적 책임을 추궁하고 유엔이 정한 대로 피해자의 요구대로 범죄를 인정하라, 공식 사죄하라, 법적 배상하라, 책임자를 처벌하라, 역사 교과서에 기록하여 올바르게 교육하라, 추모비와 사료관을 건립하라,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하라 라는 법적 책임 이행을 요구해야 할 의무가 있죠. 전쟁을 저지르는 사람들은 여전히 여성에 대한 성폭행을, 강간을 전쟁의 무기로 사용할 것이며 가해자는 처벌되지 않을 것이며 피해자들은 인권 회복을 받지 못하는 이러한 악순환이 계속될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한국 정부의 후속 조치를 온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는 것, 지금 세계 곳곳에서 성폭력 피해를 입고 있는, 전쟁 중에 고통 속에 빠져있는 수많은 여성들, 아이들이 우리도 하는 기대와 희망을 이 위안부 피해자들, 일본군 성노예제 생존자들의 모습에서 바라보고 있다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내게도